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7월 16일, 일요일. 죽었던 자요, 사탄에게 속은 자.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바울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 이미 설명했고,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회심 이야기를 좀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는 그들의 과거의 죄 많은 상태를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높임 받으심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대조하고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사역에 있음을 찬양한다. 본문의 세 부분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명쾌하게 요약되어 있다. 첫째, 우리는 허물로 죽었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셋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1,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회심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일상에서 허물과 죄를 일삼았으며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고 언급함으로써 신자들의 회심 이전 생애의 슬픈 현실을 생각하게 한다.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한때 죽은 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곤경은 매우 현실적이고 끔찍했다. 바울은 청중들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을 지배했던 두 가지 외부 세력을 확인한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로 인간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왜곡시킨 에베소 사회 전반의 관습과 행동이다. 두 번째 외부 세력, 이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사탄을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한다. 공중은 악한 힘을 포함한 초자연적 힘의 위치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다. 또한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기에 지상에서도 활동한다. 교훈입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구원의 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를 찬양한다. 묵상. 본문의 구절들은 그대에게 대쟁투의 실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적용. 실제적인 투쟁, 공중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와의 싸움 가운데서도 그대는 어떻게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좀더 이해한다면. 만일 형제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갈보리 산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초기문집 115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인도하시오. 세상 풍조와 권세를 따르던 습관과 삶에서 돌이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